방금도 김정민 골키퍼가 찾았던 골킥이 대단히 멀리 날아갔네요. 네, 김정민 골키퍼에 대해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선수가 네. 숭실대 시절에서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했는데 오. 그때부터 이미 선방이 좋아서 조금 이름을 많이 날렸어요. 그리고 강원으로 간 뒤에 강원 B팀에서 주로 있다가 이제 포천으로 온 거거든요. 네, 저 선수가 화면에 잡혀있으면 아시겠지만 코가 굉장히 큽니다. 네. 네, 저 선수 별명이 코봉이에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신가요? 뭐 개인적으로 뭐 친분이 있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조금 친근한 별명으로 네. 불러주셨고 다시 한번 포천의 스로인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해설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팬분들은 경기 보시면서 김정민 골키퍼의 얼굴 중앙 쪽만 보시지 않을까. 네. 포천이 지금은 또 약간 주도권을 많이 가져온 모양새입니다. 전방으로 한 번에 공중볼에 대한 집중력 좋았고요. 넘어지면서 태클 시도해봤지만 공격 네 몸 날려봤는데 그대로 당진의 공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민우 드리블 돌파 네 그래 호 막아냅니다 김정민. 네. 아 이거는 뭐 슈퍼 세이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이죠. 이 몸을 날려봤었지만 끊어내지 못했었던 포천의 수비였고요. 네 김민우가 직접 달고 들어가면서 오른발 마무리 지금은 굉장히 힘이 잘 들어갔어요. 네 이거는 뭐 슈퍼 세이브라고 확실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